이원복의 가로세로 세계사 제3회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2회에서 프랑스가 네. 왜 정말 대책이 없는가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 얘기를 좀 마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요즘 뭐 일간지에도 특파원 그 기사가 나더라고요. 네. 우울한 프랑스 그래가지고 탈출구가 없다는 얘기죠. 탈출구가 없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15년 동안 계속 개혁을 얘기를 해왔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뒤집어 뒤집어 네, 일단 다 때려부시면 되죠. 일단 때려부시고 네. 새로 지으면 되는데 이 개혁이라는 것은 부시지 않고 있는 그 틀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이 얽히고 설킨 거미줄 같은 것들을 전부 새로 뜯어 고쳐야 되니까 네. 집을 헐지 않고 이 전기관, 수도관 이걸 다 고치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과정이 어렵고 또 다 합을 내서 고치려고 보니까 선거가 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아이고 나라의 운명이고 뭐고 내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네. 그래서 마구 또 이제 이 복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남발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고질적인 병이 적게 일하고 많이 가져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거. 먼 나라 이웃나라 프랑스 편에도 나오지만 1년에 바캉스 얼마나 간다고 그러셨죠? 뭐 엄청나게 가죠. 그걸 본인들 권리로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권리고 그렇게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달은 바캉스 가고 휴일은 휴일 한 달 이상이죠. 한 달 이상. 네. 아니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가는 게 거의 3주 4주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 여름 휴가 네. 특별 그렇죠. 휴가인 거고 바캉스 예. 진짜 그 프랑스의 바캉스 정말 바캉스에 말 그대로 그 바캉스가 베이컨트거든요. 네, 비어있다. 비어버린다. 도시가 비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바캉스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온 도시와 그 이 도심이나 나라가 베이컨트 되어버리고 네. 바글거리는 건 스트레인저스. 네, 관광객들과 외국인들과 네. 그리고 원모로는 그냥 떠나기 싫은 사람들 몇몇.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들. 유기견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네. 프랑스 파리만 해도 매년 여름에 마리, 수백만 네. 마리의 강아지와 개가 네.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기견과 들고양이들 네. 등등. 그러니까는 그 이 바캉스를 못 가는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는 제일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것은 극빈 중의 극빈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체질이 몸에 배가지고 당연히 국가가 나를 돌봐줘야 된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이 재원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 또 프랑스 사람들의 고유한 의식구조인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먼 나라 이웃나라에도 프랑스는 한 사람의 대통령과 7천만의 황제가 거주하는 나라다. 그렇죠. 네. 7천만의 대통령. 대통령의 대통령과 7천만의 왕이 거주하는, 네, 왕이 거주하는 나라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바캉스를 간다 그러면은 일은 언제 합니까? 일은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34시간인가 뭐 이렇게 네. 정해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적어요. 가장 적은 현속하죠. 오히려 옆에 있는 독일보다도 더 있죠. 그 독일은 짧아요. 근로 의욕이나 노동 강도 이런 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세상에 독일 사람이라고 일하기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그 인지상정인데 단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되면 된다. 나만 휴가 갈 수 있고 내 수입만 안 줄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과 남이 다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는 그런 의식. 그런 공동체 의식. 그런 것이 독일하고 프랑스를 구별해요.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나라가 안망하고 버티는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쌓아놓던 그야말로 부잣집 3년 망해도 3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게 곳간에서 빼먹으면서 빼먹은 거죠. 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국가 부채가 100%로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모든 게 시작률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가는 안 올라가는데 돈은 더 줄어드니까 그게 더 나쁜 거죠. 네. 디플레이션이. 그런가 하면 청소년 실업률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전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독일로 오스트리아, 미국 이런 데로 일차자가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죽하면 그 자존심 강한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광풍이 불겠어요. 아유 과거에는 과거에는 어림없었죠. 알고도 잘 얘기 안 했는데 선생님 유학하신 시절 그러니까 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네. 영어로 파리에서 길을 물어본다는 거는 굉장히 영어로 물어보면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고 그냥 백구단하고 지나가죠.
야, 그런데 파리 한복판에 참 맥도날드가 생겼어요. 맥도날드는 옛날에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별개, 그건 이쪽의 네. 맥도날드는요. 관광객용이니까. 국가 자존심하고는 연결되면 안 되고 네. 하나의 그 트렌드고 패션이에요, 그건. 옛날에는 네. 무슨 청바지다 그러면 블루진 이런 것도 다 네. 프랑스 말로 바꿔서. 근데 이제 그런 네. 건 다 없어지고 요즘은 영어로 하는 것이 더 멋있어 말하자. 아. 그러니까 이게 격세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맛있어서 먹고 미국 거라서 먹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던하고 네. 그리고 좀 펑셔널하고 기능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세련돼 보이는 듯한 사실은 꽤 정크푸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쓰레기 푸드인데 예. 그런 걸 그 사람 젊은이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안 가죠. 젊은이들 몰리는 것은 과거에 그 프랑스 사람들 식사 한번 하면 점심 한끼 먹는데 2시간 걸리고 그렇죠. 저녁 먹으면 3시간 예. 걸리고 근데 그런 게 귀찮고 그러니까 요즘에 전체적인 흐름이 과거의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의 아주로 돼가고 있는. 그러니까 점심을 패스트푸드 먹고 와인 대신 전통적인 와인 대신에 맥주 마시고 위스키 마시고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고 들어요. 아, 그럼 프랑스의 정체성도 이제는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봐야 아주 유명한 얘기가 프랑스의 영광은 1789년부터 1989년까지였다.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네. 프렌치 레볼루션이 네. 일어나면서부터 네. 자유와 박애와 평등, 그런 인권,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선망이 되면서 프랑스란 나라가 세계 100국으로 자리를 잡죠. 네.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그러니까는, 예, 이렇게 세계에서 동경받고 흠모받는 나라로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 사상의 나라, 이런 식으로 쫙 됐던 나라가 1989년에 그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것이 그 해가 동구권이 무너지네. 동구권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이제 곧 다음에 되는데 네, 91년. 독일 통일하고는 관계없지만은 동구권이 왜 무너지느냐. 이 삼각 트라이앵글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양극에 미국과 소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제3세계로서의 중심으로서 파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삼각점을 잇는 파리, 그 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도 믿다, 러시아도 믿다, 소련도 믿다 하는 사람들이지만 파리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3세력에 모이고 그리고 완충지대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련과 미국이 이념전쟁하고 참 지저분한 전쟁을 할 때 파리가 떡 떨어져서 너희들 그러면 되냐. 균형자 역할을 하면 균형자, 발랑스. 홈 잡고. 발랑스. 네, 네. 그래서 딱 잡고 세계 배꼽 역할을 했는데 네.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없어져 버리니까 미국의 양극 체제에서 극일 체제, 일극 체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국으로 쏠려 버린다는 거니까 이 프랑스의 역할에 쏠려 버린 거예요. 이른바 콧대놓고 자존심 세고 똘레랑스 뭐 관용 이런 거 찾는 거 이제 뭐 그런 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네. 그러니까 모든 힘의 축이 미국으로 옮겨져 버리니까 프랑스의 역할이 완전히 퇴색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동구권 몰락부터는 아메리카니즘이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네. 유일한 초강대국이니까. 예를 들면은 헐리우드 영화가 그 전에도 판을 쳤지만 이제는 프랑스 영화는 아예 상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 본지도 꽤 오래돼. 네, 프랑스 50년대 60년대만 해도 프랑스 흑백 영화 그런 뭔가. 좋은 영화 많았죠. 네. 남과여라든지 쉘브르의 우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애틋하면서도 뭔가. 근데 프랑스 영화의 단점이. 입만 움직여요. 아, 지금. 어떤 영화 하나가 처음부터까지 방 하나에서 이루어져요. 그 대화가, 뭔가 대화가 다 나오는데 그 대화가 뭐 메타포도 있고 뭐 아주 서정적인 것도 별게 다 있는데 그 언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깊이 흡입되어 가지만은 헐리우드류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지루해서 못 보죠. 그게 사실은 유럽 문화의 그 응접실 드라마라고 그래요. 응접실 드라마인데 네. 전부 그 레토릭으로 그냥 처음부터까지 내보는데 네. 그 가깝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가 전멸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완전히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샹송그라면 프랑스의 자존심 아니에요. 네. 근데 80년대, 90년대 하도 아메리칸 팝송 밀려오니까 하다 못해가지고선 샹송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쿼터제를 했어요. 아니 그거는 뭐 스크린 쿼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샹송 쿼터죠. 그러니까 예, 공중파로 방송되는 대중음악은 몇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프랑스 말로 된 음악을 틀어라. 우리 식으로 치면은 국악은 몇 퍼센트, 그렇죠. 트로트는 몇 퍼센트,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영어 노래는 몇 퍼센트 이상 틀지 말아라. 드로로 된 노래를 몇 퍼센트 이상 틀어라 하는 그런 쿼터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그게 지켜지나요? 아, 그거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니, 지킵니까? 그 프로가 나오면 프랑스 청취자들이 안 듣는 걸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견디 못하고 그것도 없고 이제 프랑스 가수들이 스스로 영어로 영어로 그러니까 완전히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아메리칸 팝송이 프랑스 문화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니까 이 프랑스의 자존심이 그냥 완전히 납작해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대학 때 본 프랑스 영화로는 뭐 귀여운 여도적이랑 뭐 좋은 네. 영화 많았습니다. 뭐 네. 이자벨 아진이 나오는 네. 로댕 뭐 네. 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프랑스 산 영화 자체가 거의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요? 오직 하나 본 게 비행기에서 본 아스트릭스 애니메이션 하나 본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사실은 프랑스의 어떤 자존심을 우회적으로 지키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아스트릭스를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스트릭스는 가공 인물이죠. 시저한테 만화죠 만화. 그 시저한테 프랑스 갈리아 지방이 네, 갈리아 지방에서 전부 다 정복을 당했는데 네. 예, 구라지 않고 싸우는 족장이 하나 있었으니 네, 네. 그게 아스트릭스다. 그 족이 바로 이제 갈리아족이고 네. 갈리아 마을에 있는 거기에 전사가 아스트릭스하고 뚱뚱이 오벨릭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것이 이 만화까지도 가장 싫어하는 미국의 도널드 덕하고 미키 마우스가 완전히 휩쓸어버리니까 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이 아스트릭스를 의도적으로 이게 강조하는 것이 내셔널 심볼로 예. 키우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인 거죠. 만화 속의 인물을 내셔널 심볼로 아니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아스트릭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아스트릭스란 만화는 만화이지만은 제가 그 유럽 가서 제일 충격받은 게 그 만화였어요. 아스트릭스. 그 만화가 예. 그 대사가 텍스트가요. 르네 고스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필레가가 쓴 건데 네, 극작가이자 소설가 코티 네, 네. 니콜라 예. 꼬마 니콜라 쓴 사람이 예. 그걸 쓴 건데 거기에 해악과 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옆에 독일 대학에서 불문과 네. 대학 교재로 그 만화를 쓴다. 야 그거 뭐 교육 효과 만점이겠습니다. 그렇죠. 원나라 이웃나라 네. 같은 책을 한국어 교재로 써야 되는데 말이죠. 가로세로 세 개 사람. 근데 이 아스트릭스가요. 이게 프랑스 파리 인근에 아스트릭스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바로 인근에 유로 디즈니가 있단 있죠. 말이죠. 근데 디즈니가 생기니까 거기다 세운 거죠. 근데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지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구경인가요? 그럼 아스트릭스 구경은 테마파크는? 아니죠. 구경? 그런 걸 구경할 리가 있나요? 아, 만화 인물을 내셔널 심볼로 동원해야 될 만큼 프랑스가 이제 디즈니랜드도 그 만화 그 피규어들 예. 만화 주인공들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미국산 미국산이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오죽하면 아스트릭스 파크를 만들었겠어요. 저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파리 유로 디즈니 예. 그리고 또 오죽하면은 햄버거 집에 아스트릭스 버거가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른가요? 맛은 다 같은데 네. 이름만 아스트릭스 아 버거. 맥도널드 뭐 버거킹 이런 게 아니라 아스트릭스 버거.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패스트푸드 자체를 경멸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경멸하지만 젊은 애들은 다 먹는 거. 야 프랑스의 음전이 과연 어떻게 될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예. 저는 나폴레옹이 어떻게 그렇게 연전연승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른바 근대국가의 틀 그러니까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훈련병들을 뽑아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요게 이른바 근대 국가의 이전 상태에 머물러 있던 다른 유럽 국가들을 다 그냥 초토화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땐 나폴레옹이 신무기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장군들이 다 누구는 바보고 누구는 천재고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전쟁이나 어떤 전투를 결정짓는 것은 정신적인 것 같아요. 그 군사들의 사기와 그리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어떤 의지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데 강제로 끌려간 병사하고 자발적으로 나온 병사하고 나는 자유평등파기의 이념을 퍼뜨리겠다 전위와 네. 사기가 높겠습니까? 나폴레옹은 그걸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이 유럽 전체를 다 쑤시고 다니면서 정복을 네. 하면서 내건 것이 자유평등의 정신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정신. 그러니까 거기 따라 나온 병사들은 자기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는 인류의 대의 명분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는 그런 군기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다른 그 나라 프로시아라든지 오스트리아든지 그 징집대에서 징집대에서 나왔거나 돈 받고 나왔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받자 나오는 것도 없고 지면은 집에 도망가는 것만이고 그러니까는 건성건성 받은 만큼만 싸우는 그런 군대에 비해서
이렇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프렌치 리볼루션 정신으로 무장한 그것을 저 마상에 앉은 나폴레옹이 병사들이여 그대들은 어디를 향해 전진하는가? 네. 그대들이 가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그 남의 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평등의 힘을 세계에 펼치는 네. 것이다. 그대들의 자손이 이러한 너희들을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럼 그런 레토릭에 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와 하고 몰려나가고 또 저 한 가지 중요한 건 프랑스 군대는 꼭 와인을 지급을 합니다. 아, 옛날부터요? 그럼요. 아, 그래서 통조림도 나오고, 통조림도 나오고, 호르크막의 병이 이것도. 나폴레옹이, 네. 나폴레옹이 저기 그 러시아 원정 갈 때 60만 대군을 끌고 왔거든요. 그렇죠. 연합군 60만 대군이. 돌아온 건 왜 안 되지? 유럽 역사에서 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할 때 끌고 온 그 군대 수 다음으로 많은 숫자예요. 아,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네, 크세르크세스가 데려온 네. 거의 100만에 가까운 그 군대 예. 이후에 나폴레옹이 끌고 간 60만 대군이 유럽 전쟁사에서 제일 많은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 이후엔 더 많은 군대가 동원됐지만 1차 대전은 그때 그 이 4만 대의 마차가 군수품을 짓고 갔는데 네. 그때 싣고 간 와인이 무려 지금으로 환산하면 2,800만 병이에요. 2,800만 병이면 잘 이해... 2,800만 병인데 그게 네. 3개월치예요. 나폴레옹이 계산하게 네. 3개월이면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안 됐잖아. 아, 결국 그것 때문에 네. 엄청난 계산착오가 난 얘기는 잠시 끊었다가 2회에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죠, 2회가 아니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